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난 이야기와 열 문화에 대한 그 비유를 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지상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그 유월절에 들어가시기 전에 그 여리고를 지나가시는 그런 부분부터 삭개오를 만나는 그런 장면이 시작됩니다.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심과 우리에 대한 기대가 어떤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삭개오 이 이름은 유대인 전통적인 유대인 이름으로서 본래의 뜻은 청결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은 그 뜻과 달리 본문에서는 그를 세관장 부자였다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 세관장은 로마의 막강한 권력을 공권력을 이용해서 자기의 의도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부도 충분히 축적할 수 있었죠. 당시 세리에게는 그 허관한 도둑이라는 그런 별명도 붙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삭개오, 세관장이었기 때문에 그 원성은 더 높았을 것이고, 그가 누리는 부의 원천이 그동안 착취해 있음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 삭개오의 표현에 그는 키가 작았다고 하고, 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린아이처럼 자기의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뽕담이 올라갔던 그런 단순한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의 지탄을 받는 볼품없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그 기대를 네 가지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나는 장면은 하나님은 누구든지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시고 교제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입니다. 그래서 말씀에서와 같이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이 친밀한 관계 또 사귐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본문 5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삭개오를 쳐다보시고 말씀하셨죠.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느라 오늘은 내가 네 집에 묵어야 하겠다. 이렇게 삭개오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이 초청에 삭개오는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드리는 그 장면이 예수님께서 인격적으로 부르심에 대한 삭개오의 전격적인 그 영적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삭개오는 주님 보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호칭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의미에서 그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또 두 번째로 마태복음 7장 21장 말씀 보면은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향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님이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그의 뜻대로 행하는 행함을 강조하셨는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였고 또 그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의지의 단원 또 실천을 표현한 자세로 8절에 보면은 일어서서 말하였다라는 표현이 있죠. 이런 표현을 봐서 저에게 그 삭개오의 이제 단호함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즉각적으로 응답하셨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선언하심으로써 구원이 장차 미래에 이루어지는 것을만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고백과 실천적인 그런 결단을 통해서 경험되는 현재적인 것, 그 다음에 삭개오야말로 참된 믿음의 소유자라는 것을 주님께서 인정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본문 10절 말씀 보면은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이 선언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 목적을 보여주고 그 전체적인 삶을 요약한 것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병에 걸려서 정상적인 삶이 불가능한 사람들,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자, 문병자,
벙어리, 귀머거리, 소경 같은 사람들을 회복시키셔서 공동체로 복귀시키시고 삭개와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온갖 죄악과 허물로 말미암아서 혼돈과 파멸에 향하는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신 또 구원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삭개는 죄에 대한 참회나 고백 수준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배로 갚게 되는 그런 파격적인 그런 선언을 하는데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것을 취한 것을 돌려줄 때에는 5분의 1을 덧붙여서 상환하고 남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 있으면 네 배로 갚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삭개오의 이 선언은 그 율법을 넘어서는 그 참회계의 표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진실된 만남을 통해서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지킬 수 없는 그런 율법의 한계를 넘어서고 주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의 표현으로서 율법이 자연히 완성될 것을 기대할 수 없던 것이 그대로 실현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다음은 그 열 문화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들어주셨는데 이 열 문화의 비유는 임박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또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목전이 닿은 사실에 대해서 그 당시 갖고 있던 예대인들의 그 잘못된 하나님 나라와 메시아관에 대한 인식을 고쳐주기 위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비유에 보면 열 문화와 비슷한 그 달란트 비유가 그 마태복음 25장 13절에서 30절에 나오게 됩니다. 내용은 비슷한 것 같지만은 주제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달란트의 비유는 하나님께로 받은 은사, 재능, 기회를 초대로 선용해야 된다는 그런 강조점이 있는데 반면에서 그 열 문화의 비유의 강조점은 종말적인 사건에 대한 것으로 예수님께서 심판의 때가 당장 일어나지 않을 말씀하시면서 유대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아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열 문화와 그 달란트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첫 번째로 차이가 나는 것이 종의 숫자에서 차이가 납니다. 열 문화는 열 명의 종이 등장을 하고 달란트 비유는 세 명의 종이 등장합니다. 또 종에게 맡긴 금액도 열 문화의 경우는 한 문화씩 같은 금액을 맡기시고 또 달란트 비유에서는 능력에 따라서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 이렇게 맡기시는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로 그 한 문화는 노동자의 석 달치 그 삭으로서 지금 5,000불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한 달란트는 15년간의 노동자의 틈사으로서 30만불에 해당되는 금액이죠. 그 다음에 문화의 비유에서는 주인께서 구체적으로 장사를 하라는 그런 지시를 내립니다. 그렇지만 그 달란트에 비유에서는 구체적인 지시 없이 그냥 재산을 맡기시는 그런 것으로 표현됩니다. 그다음에 보상의 경우에 있어서도 달란트의 경우에서는 능력별로 맡기시고 일괄적으로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라고 이렇게 보상해 주시는데 이 열 문화의 비유에서는 일괄적으로 맡기시고 결과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이렇게 보상해 주시는 것으로 있습니다. 그 열 문화 비유의 배경을 보면은 당시 널려진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가 아버지의 왕권을 물려받기 위해서 로마로 떠났던 그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헤롯 대왕은 죽기에 앞서서 자신의 왕국을 세 아들에게 분할해 주었는데 이러한 일은 로마 정부의 공식적인 승인이 필요했고 유다 지방을 분할받은 아켈라오는 로마 황제의 인준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떠났고 유대인들은 아켈라오가 매우 혐오스러웠던 자라 사절단을 구성해서 로마에 보냈습니다. 결국 아켈라오의 왕위 취득을 저지한 데는 실패한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열 문의 강조점은 당시 예수께서 무력으로 로마 약제로부터 구원해줄 메시아를 기대하고 따랐던 그 무리들의 잘못된 생각을 또 예수님이 바로 잡아주시는 그런 의지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귀족 출신의 어떤 사람을 예수로 부여했을 때 왕위를 받으러 간다는 말은
재림할 때 예수님께서 심판주로서 오시게 된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언급된 사람들의 생각, 즉 당장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리라는 것은 기대에 대한 정면적으로 배치되는 말이죠. 그 다음에 악한 종에 대한 표현이 나오는데 10명의 종에게 한 문화씩 나눠주시고 3명의 종에 대해서 하신 대화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한 명을 악한 종으로 표현해 주셨는데 그 악한 종은 맡겨진 한 문화가 주인의 것이라는 것을 다른 종과 같이 고백을 했지만 주인을 그 야무진 사람, 창시자, 심장에서 건 사람 그렇게 생각하고 자신이 땀 흘려서 그 남겨봤자 주인에게 다 돌아갈 것이라는 생각에서 장사를 하지 않고 수분에 싸두었다는 변명을 합니다. 그 한 종이 주인에게 한 말을 보면 주인님 보십시오. 주인의 한 문화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수건에 싸서 보관해 두었습니다. 주인은 야무진 분이라서 맡기지 않은 것을 찾아가시고 심지 않은 것을 건드시며 나는 주인을 무서워하여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그 변명을 했죠. 결과적으로 주인은 착한 종과 대조를 이룬 악한 종이라는 말로써 그 악한 종이 그 말대로 심판하겠다 하시면서 심판하시게 됩니다. 이 심판에 대한 처계는 근본적인 그 원인이 주님의 성품을 잘못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왕위를 받기 위해 먼 나라로 길을 떠났다고 했는데 이 말은 왕위를 받고 돌아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을 알려줍니다. 곧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승천 이후의 재림까지 상당한 시간적 경과가 있을 것을 우리가 밝혀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하늘나라의 완성이 아니라 고난과 죽음의 길로 접어드는 것임을 또한 나중에 알게 됩니다. 또 상급면에서 보면 그 악한 종의 오해와는 달리 실제로 주인은 공의를 소중히 여기고 종이 노력에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풍성한 상급을 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이런 분이신 우리가 알게 됩니다. 참고로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혹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여기는가가 우리 인생의 결말을 정하는 근본적인 물음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럴 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그 주인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그 고백이 바른 생각이 우리의 삶의 그 결말을 정하는 중요한 그런 대답이 되겠죠. 결론적으로 이 비유의 결론은 종말적인 심판과 도래는 하나님 나라의 상급에 가는 것입니다. 이에게 초점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데 있고 심판의 범위는 전체 삶의 과정이기 때문에 성도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가 또 알게 됩니다. 이 땅에서의 주어진 삶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이것은 두 번 다시 주어지지 않습니다. 일회성의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우선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충성으로 우리가 그 일에 매진해야겠죠. 그래서 천국에서 누릴 축복의 삶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서 표시가 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주님으로 모시고 충만한 가운데 사는 사람이 구체적인 삶 가운데서 풍성한 열매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 안에서의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네, 오늘 누가복음 19장 1절 27절 말씀은 마치고요. 제가 그 준비한 그 과제 안에 성경 말씀이 있는데 요한 1서 1장 3절 말씀
그리고 앞으로도 그 성경 교재에 이렇게 박스 안에 성경 말씀을 드릴 텐데 그거는 목장에서 목장 식구들이 모두 합독하시도록 해주시고 별제드린 성경 말씀은 교사께서 참고하셔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